안녕하세요. 와우나의 파트너 신현식입니다. 11월 달에 그 알고리즘 결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11월 18일 날 이글벳이 잡혔습니다. 이글벳이 오늘 잡혔죠. 네, 여기 보시면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글벳이 여기 잡혔습니다. 그죠? 가격 차익 실현됐죠? 네. 5% 이상 차익 실현됐고요. 지금 이제 알고리즘 강의 보시면 이제 10월 28일부터 11월 14일까지 매매 내역이에요. 요거와 실제 매매가 됐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11월 12일 날좀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아나 DT가 발생 가격이 31,800원이고요. 여기 보시면 계좌에도 아시아나 DT가 31,700원에 좀 매수가 됐죠. 두 번째입니다. 11월 11일 아시아나 DT가 또 매매가 됐습니다. 23,950원. 네, 정확하게 23,950원 매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검증 내역과 종목과 매매 내역이 일치하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면 11월 달 알고리즘 결과와 이 위에 보시는 게 이제 알고리즘 결과고요. 네, 밑에 보이는 게 이제 계좌입니다. 그래서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네, 여기 보시면 잔고가 1억 정도 됐죠. 네, 그러면서 859만 원 정도 수익이 났고요. 네, 원금 대비 약 8%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와 이 검증 결과를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번에 이제 그 11월 21일 날 강의한 알고리즘에 대한 검증 결과와 매매 결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자, 이상 와우네 파트너 신현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